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사학교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주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다는 의미이죠. 그렇다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고질병이 낫는 등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영상학교의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의 글을 다음 카페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세상 어느 곳도 없겠죠. 그렇다면 영상학교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고질병이 나오며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아픈 이유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내려올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자신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충주의 영성학교를 열고 기도훈련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귀신이 쫓겨나오고 고질병이 나오며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가 보여 졸업한 사람들도 100명이 훨씬 넘었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말이나 주일에는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보다 확연하게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정도로 만족해하지 않아요.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돌아와야 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증거와 변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지지부진해지는 사람들의 문제를 알아야 처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도가 더디 나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구하는 기도는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밤에 한 시간 이상씩 깊은 기도를 해야 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와 싸우는 훈련이에요. 죄란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 생각과 성품을 총망라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실로 어렵죠. 그래서 영성학교의 코치들은 죄를 깨닫고 싸우는 훈련을 구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장악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안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편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와 같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자면 불법하고 불의한 자들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라는 명령에 대해 뭐 시큰둥하죠. 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겠지만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유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감사를 하지 않고 불평과 원망, 짜증과 분노, 실망과 자주 섞인 한탄만을 늘어놓고 있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자, 이같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일이면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예배 의식에 참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자녀라고 믿고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제가 지금 읽어드린 로마서 12장 1절의 9절에서 예배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로서 원래의 뜻은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위에 말씀드린 다윗의 시편에서도 제사라는 단어를 동원하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녀라고 콕 집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교회 예배 의식에는 있지 않고 참석하지만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릴 생각조차 없이 불평과 원망 말을 늘어놓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일 것입니까?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하는 사람 중에서 기도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주된 이유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의심, 불평과 불만, 원망과 짜증으로 인해서 마음이 늘 건조하고 냉랭합니다. 이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는 명확한 증거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울 생각도 없이 불평과 원망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죄를 켜켜이 쌓아두고 있죠. 불평과 불만, 원망과 조급함의 생각은 이러한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은 죄다 귀신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결국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가 바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빌미를 제공한 것이 누구진 간에 아니면 어떤 사건이었던지 간에 아니면 부모나 배우자를 잘못 만난 환경이었던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100% 해결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불신앙의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전에 감사를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소리와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귀신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조하고 냉랭한 상태가 사라지고 기쁘고 평안한 상태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